예의답게 가겠다? 어. 예의. 아! 나 좋아, 나 좋아. 왜 저래? 티비 영입니다. 어제 남편 생일이었는데 저희가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직 여행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오늘 12시에 붙임머리를 예약해놔가지고 머리를 붙이러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갈까 국내를 갈까 너무 즉흥이죠. 이거는 제가 만들고 있는 노세범 파우더. 아이들 없이 남편이랑 오랜만에 하는 여행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재원이 제가 엄마 우리도 데려가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 진짜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우리끼리 해도 될까?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이거 성형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수준으로. 요것도 제가 만들고 있는 섀도우인데 요거를 눈 밑에 깔아주면 징말징말 예쁩니다. 또 제가 만들고 있는 블러셔인데 눈 위랑 쉐딩이랑 보드지랑 이어주고 턱 밑에 영심이 제가 립을 만들었어요. 키시닝에서 드디어 립이 나옵니다. 네 가지 컬러거든요. 근데 지금 한 컬러가 없는 게 사무실에 한 컬러를 지금 두고 와가지고 일단 그래도 세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컬러는 모던 폭스 레드 컬러거든요. 모던 폭스 폭스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저희 직원이 남자분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직고 퇴사를 하셨어요. 어쩔 수 없다. 왜 웃으시죠? 너도 같이 지었잖아. 남자분들은 이런 워딩에 대해서 여자 립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픽스가 됐기 때문에 모던 폭스 레드 컬러가 나왔거든요. 그래 그럼 난 모던한 폭스가 돼보자. 벨벳님이거든요. 되게 스무스하게 발려요 여러분. 엄청 붉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붉게 발색이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발랐으면 요 정도. 좀 두 번 발랐으면 더 진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요런 핑크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쿨톤 분들을 위해서 제작했지만 웜톤 분들까지 소화가 가능한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보면은 거의 2020년 형광 핑크 스티커를 발색을 해놨어요. 이게 사실 입에 바르면 그런 컬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약간 요런 컬러를 보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컬러는 이번 코어스트 라이브 코랄 컬러입니다. 요게 제 최애 컬러거든요. 봄, 웜 무조건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됩니다. 각질 심하신 분들은 요 립 꼭 쓰세요. 각질 부각을 바로 다 잠재워주니까. 제가 각질이 많아가지고 벨벳 립 제형들을 잘 못 발라요. 각질이 더 부각돼서. 근데 요 놈은 여러분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각질을 오히려 잠재워줘요. 봄왕 분들은 제발 다른 컬러 짓지 말고 메이크업에 요런데 색조 빼버리고 요 립만 발라도 너 오늘 왜 기뻐? 이 소리 들을 거예요. 다음은 3호가 없기 때문에 4호를 바를 건데요. 시티 나잇 핑크라고 지었어요. 이건 약간 플럼 컬러 느낌인데 핑크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보이시죠? 다크한 핑크. 분위기 있어 보이는 컬러거든요. 어두운 머리랑 쿨톤이신 분들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러고 약간 채도 빠진 핑크 컬러 블러시 같이 해주잖아요. 진짜 예쁜데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컬러인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보랏기 들어간 핑크 느낌? 1호랑 4호가 쿨톤 분들을 위한 컬러고 2호랑 3호가 웜톤 분들을 위한 컬러거든요. 아 3호를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 3호는 여러분 어디든 잘 어울리는 컬러고 제 친구가 쿨톤이거든요. 베이스 립으로 깔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웜톤 분들은 그냥 그거 하나여도 좋네요. 그리고 사실 남편 없어서 하는 말인데 사실 제가 어제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어요. 오사카 가는 행을 오늘 저녁 7시 끊어놨고 3일 호텔을 예약해놨어요. 남편한테는 계속 어디 갈 거 오늘 뭐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심이 오늘 가는 건 알고 근데 오늘 일본인지 뭐 외국인지 맞아. 나 같은 아내가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연기는 최고. 우리 연기는 최고. 영심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붙임머리를 하러 왔고 제가 동네에서 매일 받는 곳은 여기거든요. 근데 영심님 진짜 많아요. 아 진짜요? 항상 감사하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짜잔 변신 머리 붙였어요 영심이. 예쁜데요? 응? 예쁜데? 예뻐? 짧은 게 나 붙인 게 나?
그래서 여행 어디로 갈 거냐고요? 하고 싶은 데가 없는 게 스트레스야. 다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아 진짜 일본을 가고 싶긴 한데 에너지가 너무 힘들어. 그치. 이건 딱정벌레잖아. 못생긴 꿀꿀이. 어! 럭셔사생활도 5월에서 9월인데? 아빠 럭셔사생활도 5월에서 9월이야. 아 장수풍뎅이네. 장수풍뎅이? 사실 아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가야 돼. 4시까지 차가 오고 있어. 나 여권 되나? 아니. 나 지혜님한테 그 줘야 되는데 어떡하니? 아, 나 급해. 여보 여권 이거 맞겠지? 미끌. 사슴벌레 뽑기 해달라고? 9번 뽑아. 2개. 2개? 제리야, 엄마 보고 싶어도 참아야 돼. 나 더 좋지? 엄마 말을 안 해, 제리야. 맞아. 오빠랑 뽀뽀해봐. 가고 싶긴 한데 막상 이렇게 예약 잘 어울리니까 좋은데 진짜? 네 너무 좋아 빨리 세미지가 치즈 눈치 안 됐어 진짜? 어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했지 지나가는구나 생각했어 이제 오사카 맛집 같은 거 다 검색해서 가고 싶은데 찾아봐 그 인터넷 유진 아 너 유진 뭐 가서 신청이 안 돼? 나는 그냥 여기서 행위 로밍 할게 여기 어 로밍 하면 되는데 나는 저기 여기다 할게 진짜 배낭 메고 와서 캐리어 안 붙이고 바로 입장하러 가요. 오늘은 검사할 때 벨트를 풀러갔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벨트 풀는 제 모습이 조금 수치스러웠어요. 나는 너 요즘 바지가 다 크잖아. 어어. 어. 그래서 바지 내려갈까봐 주머니가. 아 설마 이게 아래로 내려갈까봐? 아. 쇼핑을 하자는데 과연 남편이 쇼핑을 할까도 의문입니다. 늘 쇼핑하자고 해놓고 한 개도 안 사거든요. 뭐 아이쇼핑이야. 난 아이쇼핑 같은 건 안 해. 발이 아프거든. 보통 안 되는데? 아 여자가 아이쇼핑을 좋아하고? 아 남자가. 너 여행 간다고 내가 비즈니스 속도 해줄 거야. 몰랐어 꿈에도. 거짓말하지 마. 진짜 몰랐어. 이런 와이프가 어딨냐? 너. 여러분 여기 좌석이 이 집 좌석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있고 싶어 진짜. 아 있고 싶었지 비행기. 맞아. 경화 다 보고 싶었어. 기차표를 끊었어요. 테스트 문을 따로 다니고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함께 들어가. 그리고 여기 기차 되게 귀엽다. 그지? 모양이 되게 이쁘. 자 에어팟 끼고 핸드폰 번호랑 대화가 안 되는데. 남발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호텔입니다. 하, 진짜 좋다. 영심이 여기 가격대가 조금 나가더라도 위치적인 면에서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돼요. 그냥 여기에서 나오자마자야. 원하십니까 일본어? 와 진짜 습하다. 진짜 이렇게 습할 줄이야. 그러니까 되게 습하다. 어. 오. 기레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리가 원하던 음식점이 문을 닫아서 옆 가게로 왔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꽤나 좋아요. 이것도 티야. 아무 데나 나온 거? 아, 문 닫은 거 기분도 안 나쁘고? 아무렇지 않아. 맞아. 고개 콜라 너무 맛있어. 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생크림일까? 진짜? 이게 뭔가? 아, 비에르. 이거? 하이. 이게 뭔데? 누가 시킨 건데? 나야? 난 닭껍질 튀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원 그냥 닭껍질. 그냥 껍질이 나왔어. 버무리. 어, 맞아. 먹어봐. 아, 싫어. 아, 빨래. 아, 싫어. 아, 닭껍질이야, 그죠? 아, 닭껍질 안 좋아해. 진짜. 그 풀은 왜 같이 먹는 거야?
어때? 맛있다? 맛있네. 떡밥도 시키면 되죠. 이게 진짜 첫 잔이 너무 맛있어. 첫 잔이 끝내줘. 그래? 꿀떡꿀떡 먹어. 쿠라 더 마시면 돼. 무엇이야? 큰일 났어. 생 계란밥이야. 간장 계란밥인데? 일본 처음 먹어보는 요리야 나. 맞아 이거? 몰라. 나 이거 먹을 것 같은데. 나도야 이거. 어? 아 이거 먼저 먹어봐. 자. 자. 아. 빨리 먹어봐. 아 진짜? 왜 너가 시킨 거는 나 먹이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이런 거네. 한번 먹어봐. 나 네가 먹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난 생일이야. 맛있어? 맛있나 보다? 안 먹어. 오 남자네 많이 먹었네. 맛있네. 그래? 근데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나도. 근데 딱히 오늘 힘을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아. 짐 안 싸워도 이렇게 여행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 짐 안 풀어낸다는 그 생각이 너무 진짜 좋았어. 좀 캐리어 안 바뀌고 캐리어 막 찾는 일 없고. 그리고 또 옷 입으니까 더워 나오니까. 저기 앞에 로션 있어. 네? 저기 호텔도 있지 않았어? 봤어? 같은 것 같은데? 진짜로? 여기로 가는 거 맞아? 모르겠어. 페퍼밀리마트? 저거는 딱히 우리 스타일은 아니야. 왜냐 우린 건너면 안 되는데 건너야 돼. 아 그럼 가지 마. 그럼 여기가 호텔인데 어디 있는데 편의점이? 없어. 어떻게 호텔 안에 편의점이 있어. 가 저거 일로 와. 아 문닫지 않아라. 까불지 말고 와. 공기 밖에 가겠다? 어. 먹고 싶은 걸 좀 담아보겠습니다. 밥 먹어놓고 왜 또 그걸 보고 있어? 이걸로? 아니야 2박 3일밖에 없는 걸 왜 사? 그냥 이거 사자. 나 물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걸로 먹자고. 두 개 사. 이거 사. 아 어쩌리? 너가 이거. 희한하네. 투데이 안녕. 채용이는 옷이 똑같아요. 왜냐 준비한 옷이 없거든요. 저는 10분 안에 짐 싸는 나 혼자만 맨날 옷을 다 준비해서 언제 옷을 또 챙겼어? 그거. 나는 전날부터 준비했으니까. 아 그래? 근데 우리 지금 어디가? 밥 먹으러 가죠. 집 어디로 갈 건데? 밖에 잤는데. 장난하지 마 진짜. 빨리 정해. 어디 갈 거야?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냐? 오늘은 정해서 가야 돼. 우리는 무리답지 않아. 아니야 우리는 즉흥적으로 가는 거거든. 후회하지 마. 컨셉은 즉흥이야. 거기 컴온 베이비. 가고 싶은데 가야 돼. 알았어. 잠깐만 이거 찍어야 돼. 알았어. 이거 왜 찍어야 되는데? 그냥 날씨가 너무 예뻐. 진짜? 어 날씨가 예쁘다고? 날씨가 예쁘잖아. 구름이 예쁘지. 나 정확히. 뭐? 어? 나 좀 예뻐. 위가 예쁜데 아래는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다고? 어. 귀여워. 어. 카와이. 깜찍하게 해봐. 네. 어? 위에 외국인 있어서. 왜 과거를 잡아 진짜로 외국인이. 진짜 보자. 학교 스타일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냐? 아. 탕으로 가. 어, 탕으로 가. 좋겠다. 이따가 먹고 너 탕으로 가. 그래. 행복해.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왜 그래. 파친코 할까? 아니. 스키니코로 할까? 아니. 초밥. 아, 초밥 좋아. 여기 가자. 여기 사람 많다. 분위기도 좋아. 가자. 네, 먹어봅시다. 예. 맛있어. 이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진짜 너무 행복해. 또 맛있어? 그래. 이 사랑 언니랑 희정이가 자기 남편들 나랑 똑같다고 그러거든 성격. 어. 뭔가 비슷한 모먼트들이 많대.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뭐하고 이런. 남자가 남성스러운 건가 봐.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난대 여자들은. 그래 세영이가 우리 아빠 같아. 그러니까 안 그렇대. 여보는 차라리 엄마 같대. 나보다 여성스러운 거지. 아 그렇다 너무 많아. 그럼 언니가 아빠여서 엄마 같은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이래. 어. 여보 분위기 맞게 대결하자고.
싫다니까. 가위바위보에서 먹기. 이거 여기서 맛에서 똥맛 난다며. 근데 왜 먹자고 하냐고. 광고원인데 가위바위보 진사를 먹자. 아 가위바위보 하자. 아 재밌게. 안녕하세요. 나 예뻐. 나 예뻐. 자. 한 입 다 넣기로 했다. 빨리 먹어. 먹어봐. 맛있다네. 저희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이 카페에 왔어요. 그래서 말차에 관련된 음식들을 시켰습니다. 한국의 디카프리오 같아. 저 노래까지 나오니까. 좋아하냐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무거 좋아하고 있어. 뭐야? 손바닥 하는 거야. 맛있어. 이거 괜찮아? 응. 맛있어. 맛있어. 와, 여기 내가 파르페 못할 것 같아. 그런 거야? 이렇게 맛있어? 여기가 쫀득쫀득하고 맛있었고 크림도 엄청 느끼하지 않은데 그래도 엄청 달지도 않아. 어, 맞아. 똑같은 거 있어. 걔도 있어. 그 색깔 남방 있어. 그 남방 색깔 귀엽다. 이제 가도 돼? 진짜? 결국 또 연기 거만 캔. 지금 여기 들어온 지 30분이 지났는데 제 모자 하나랑 저의 가방. 저는 이게 두 개를 오늘 여기서 골랐어요. 난 이거 좀 아른거리긴 한데. 어. 예뻐. 내 킵이야? 진짜 이건 이템이야. 사람들한테 소개해줘. 그거. 이게 진짜 차가워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내 돈 내 사입니다. 언제 나갈 거냐고. 나가자고. 아, 다 있어 나. 거짓말 하지 마.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다 있대. 다 있다고. 이게 뭐니까? 모자 쓸까? 아니, 나가자고! 답이 무슨 뜻이야? 아무거나. 어. 저희는 지나가다 그냥 아무거나 들어왔습니다. 절인 오이 같은 거 시켜줘야 돼. 한국에서는 잘 안 먹어도 일본에서 꼭 맛있더라고. 와 너무 행복해. 밥을 실컷 먹었는데도 립이 이 정도로 남아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저는 투명립만 좀 발라줄게요. 하얀 딸기냐 빨간 딸기냐의 결정되는 거 아니야? 운동 싫어해? 어 먹어봐. 어때? 그쵸? 맛이 없구나.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제트 같아. 맛이 없다. 나 봐봐. 여기 카메라 봐봐. 버섯은 진짜 싫어. 너무 흉악해. 아니 버섯 싫다니까. 잠깐만. 오케이. 먹방하는 게 귀여워서 매일 집에 간다. 알찼어. 진짜 알찼어. 오사카 나 진짜 오랜만이거든. 네, 맨날 오사카 처음 왔을 때는 못 모르고 그 도톤보리만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계속 호객행위 당해가지고 웨이터가 소개해준 가게? 소개해준 가게만 들어가서 먹었었거든 거의. 이번에는 우리가 도톤보리 쪽을 안 가고 이쪽에만 있잖아. 그래서 더 맛있는 맛집을 많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나 골목 순대가 맛있어. 그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가는 날입니다. 여기 어디로 가? 여기 내려가? 가본 적 있어? 기괴한 길을 만들어. 나 백팩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거냐고. 사줄 거냐고. 몰라. 미리 생일 선물 준다며. 응. 카드는 가져왔어? 아니 아니. 안 가져왔다고? 어, 생일이 됐지. 아 내가 먼저 내고 어. 나중에 주겠다고. 지갑을 안 가져.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뭐가? 그 소리? 이렇게 해봐. 어떻게? 나인데. 이렇게 하면 양 같아. 결국 가방을 뜯어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최근에 제일 갖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다행이네. 여기? 리얼 리얼이야. 아, 고기 잡내가 너무 심해. 나 너무 느끼해. 여보, 가위에 눌리고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좀 들어줄래? 꿈에서 오빠, 너는 예수님을 하트로 믿고 있다고. 나는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가위에 눌렸어. 집에 딱 올라갔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 우리 집 문이. 나랑 재원이랑 제트랑 들어가서 집 안에 도둑이 들었나 이런 걸 같이 막 봤어. 근데 방에 애기가 있는 거야. 딸이었어, 아들이었어? 아들이었어. 애기 20발에 다 손싸개 발싸개가 씌어져 있어. 이렇게 더운데 이걸 왜 하고 있어? 이러면서 벗겨 있는 꿈을 꿨어. 무슨 꿈에 오니까 집 문이 열려있다는 건 별로 좋은 꿈은 아닌데.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언제부터 와? 언제부터 와? 그럴 수는 없어. 뭔데? 들어줄 수 있어? 알았어. 뭔데? 얘기하면 영화 17억에 그냥 봐. 일찍 아이를 가져서 지금 아이를 육아 중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일찍 안 낳았어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를 육아하시는 분들. 이제 타러 갈까? 55분 지났지. 땡큐. 영심이,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물건 산 것들 영심이 애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먼저 이 비닐봉투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다 요 과자예요. 제가 이 과자를 엄청 좋아한다고 인스타에도 올렸었던 거 보셨을까요? 아, 하나 다르다. 하나는 요거다. 하나는 요 젤리를 하나 샀네요. 이거는 재원이가 좋아해서 샀고, 토마츠 팬티를 샀거든요.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다음은 요 헤어핀도 샀습니다. 이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 자꾸 요 놈을 보면은 제가 하나씩 구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요 개구리가 놀이터에서 계속 이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꿈. 5일 정도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어요. 나랑 얘가 뭐가 있을까? 하고 그냥 하나씩 사게 돼. 뭐야, 나 이거 두 개 샀어? 이 손 놓는 건 뭐지? 하나 산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개 샀으면 더 개이득이고. 요 젤리를 구매했는데요. 요 젤리를 네 개나 구매했어요. 제가 제트 유도대회 나갔을 때 제트한테 이 젤리를 줬어요. 젤리를 주면서 이거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젤리야. 그러면 너가 유도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더 힘이 세져. 이러고 했더니 그걸 믿고 유도학원 가서 형들한테 형들 이거 먹으면 힘 세진데 하고 다 나눠주고 먹고. 실제로 제트가 그때 동메달을 따가지고 엄마 일본 가면 이거 꼭 사다줘. 제트가 좋아할 것 같아. 요거는 백인데요. 에코백 같은. 끈이 너무 예쁘고 부부상 백이잖아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리고 여름에 젖은 물건들 넣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츄 우산. 통과 젤리. 이 형민이 오빠가 요 캐릭터를 좋아해서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냥 하나 구매했고, 이거는 남편이 저 닮았다고 꼭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산 헤어밴드. 이번에 모자 쇼핑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얼굴 가리기용으로 이거 딱 쓰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샀습니다. 이것도 파타고니아 거고요. 이거는 제트 짱구 데일밴드. 프로미 데일밴드. 애기들 다칠 때 붙여주려고 샀고요. 그 다음에 요 인형. 그냥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오늘 패션에 썼는데 요 키링도 샀고요. 이 바지도 구매했어요. 이렇게 입을 수 있어. 너무 좋아. 짠! 요 원피스 하나 샀어요. 너무 롱이라서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긴 하거든요. 예쁘면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다음은 대망의 셀링! 주먹으로 과자를 잘라서 과자를 부셔버렸어. 아. 어쨌든 이렇게 재밌는 오사카 여행은 끝났어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